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이미릉님의 압록강은 흐른다입니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1946년 독일에서 발표되어 지금도 독일의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읽혀지고 있는 이미릉님의 대표작품으로 작가의 성장 과정과 역사적인 배경을 서술하고 있으며 옛 학교의 모습과 시골 풍경에서 주인공이 성숙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한 책은 개수나무 출판사에서 번역하고 출간했습니다. 이미릉님은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 본명은 이의경입니다. 해주 보통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여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전공과는 상관없이 곧 창작활동에 열중하여 주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단편과 이야기들을 독일의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였고 독일 문단과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미릉님은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1948년부터 미넨대학 동양학부에서 한학과 한국학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덮친 병마로 1950년 독일에서 타계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녁 산책. 거의 모든 서당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공부에서도 우리보다 앞섰다. 그들 가운데 몇몇 아이들은 벌써 당시선을 읽었고 지금은 운율을 연습하고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였다. 그 책에 있는 글은 모두 꽃과 비, 달빛과 술잔에 대해 읊은 시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애들은 커다란 역사책을 읽었다. 그것은 통감이라고 하는 15권짜리 책으로 아주 흥미진진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왕조가 몰락하고 다른 왕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 둘과 다른 작은 아이들은 아직도 남자아이들이 읽는 얄팍한 책을 읽었다. 그 책에는 오륜과 짧게 간추린 우리나라 역사가 실려 있었다. 마침내 그 책을 다 떼고 커다란 역사책의 첫 권을 손에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뻤다. 아침마다 서당에 훈장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두 훈장님에게 공손하게 큰절을 해야 했다. 그런 다음에 전날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을 봤다. 시험을 잘 보았으면 새 과제를 받았고 벌써 잊었으면 어제 배운 것을 다시 공부해야 했다.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은 각자 벼루를 꺼내어 먹을 갈았고 훈장님에게서 새 습자 교본을 받아 글씨 연습을 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쉬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날 배울 것을 읽었다. 모든 아이들이 큰 소리로 저마다 다른 책의 다른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서당안은 마치 벌집을 쑤신 것처럼 와글댔다. 오후에는 오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았다. 여름이면 우리는 종종 멱을 감으러 냇가로 몰려갔다. 우리 고향에 있는 수양산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가 많았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껏 뛰놀고 헤엄치고 장난칠 수 있었다. 냇가로 가는 길은 참 아름다웠다. 마을을 벗어나 길 양쪽에 수많은 석상들이 서 있는 그늘진 길을 따라 걸어가면 넓고 깊은 못에 이르렀다. 우리는 목가에서 옷을 훨훨 벗어 던지고 차가운 물 속에 머리를 박으며 뛰어들었다. 무더위가 가시고 시원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못에서 놀았다. 다시 아름다운 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왔다. 나뭇가지에서는 매미들이 내기라도 하듯이 울어대고 있었다. 어머니와 숙모는 우리가 저녁밥을 먹고 나서 남문까지 잠시 산책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정말 신나게 돌아다녔다. 3층 석탑은 저녁 노을 속에 장엄하게 서 있었다. 성벽과 집들이 쭉 늘어선 사이에 난 골목을 지나서 수없이 많은 돌계단을 올라가면 성문 앞 공터에 이르렀다. 공터에는 이미 이웃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다. 어떤 애들은 날가 못쓰게 된 동전을 땅바닥에 던져서 그것을 납작한 돌멩이로 맞추는 놀이를 했고 어떤 애들은 제기를 찼다. 또 어떤 애들은 더 이상 띵박질할 수 없을 때까지 한 발로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외발뛰기 놀이를 했다. 아이들은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고 다투고 심지어는 맞잡고 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산문 위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모두 곧 조용해졌다. 산문은 꽤 멀리 떨어진 시 한가운데 있는 관아 앞에 있었다. 고요한 저녁이면 아름답고 성스러운 음악이 남문까지 울려와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에서 차분히 가라앉게 해주었다. 그 음악은 고을원님의 저녁 인사였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 고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 없이 쉴 수 있었다. 마을에 평화가 깃들었다. 그렇게 밤의 고요가 밀려왔다.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회색 지붕들은 서서히 여름밤 안개 속으로 잠겨갔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만이 여전히 푸른 하늘 아래서 마지막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가끔 왠지 슬퍼지곤 했다. 그것은 아마도 낮이 지나고 신비스러운 밤에 둘러싸이는 데서 오는 적막감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넋을 잃고 앉아 있으면 한 덩치 큰 사람이 천천히 돌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종루의 문을 열고 무거운 망치를 꺼내어 들었다. 그는 잠깐 동안 가만히 서서 들려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음악이 멈추자마자 그는 망치를 높이 들고 큰 종을 치기 시작했다. 종소리는 먼 산에까지 울려 퍼졌다. 우리는 그 종지기 주위에 모여서서 그가 종을 몇 번이나 치는지 헤아려 보았다. 처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꼽았다가는 거꾸로 다시 폈다. 그러면 열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열까지 세기 위해 왼손의 엄지를 재빨리 꼽아서 오른손처럼 한 번 더 열이 될 때까지 셌다. 저녁마다 종지기는 종을 28번 쳤다. 왜냐하면 저녁 종소리는
28명의 운명의 신이 다스리는 이 땅의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종지기는 망치를 다시 종루 안에 넣은 뒤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앞에 있는 공터로 나왔다. 거기서 그는 포문이 있는 낮은 성벽 앞에 서서 짧은 담뱃대에 담배를 채워 넣었다. 그의 얼굴은 힘들여 종을 치느라 벌겋게 되었으며 땀까지 흘리고 있었다. 그는 꿋꿋하게 서서 저녁마다 불을 피워서 우리가 평화롭다는 것을 알리는 봉하산의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봉하는 다시 다음 산에서 받아서 또 다음 산으로 전해서 밤동안 산봉우리를 타고 우리나라의 왕도인 서울까지 전달되었다. 우리는 이 서울이라는 전설적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서울은 틀림없이 봉하산이 있는 쪽에 있을 것이었다. 봉하산 마루의 봉하는 천천히 불빛을 발하더니 곧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올랐다. 종지기는 만족한 듯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우리를 보면 조그만 밤귀신이 돌멩이를 던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러주곤 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따랐다. 아이들은 넓은 난간을 미끄럼을 타면서 내려갔다. 수암과 나도 똑같이 미끄럼을 탔다. 하도 많은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서 돌은 깨끗하고 반들반들했다. 그래서 이미 더러운 우리의 바지가 더 더러워질 걱정은 없었다. 우리는 성문 앞으로 달려가서 남문이 정말 잘 닫혔는지 엿장수들이 다시 전을 버렸는지 살펴보았다. 넓은 판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엿사탕과 가랑엿, 조각엿들이 크기와 종류별로 잘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자그마한 초롱불과 엿을 자르는 가위가 있었다. 엿장수는 이따금 처량한 곡조로 엿에 섞어 넣은 여러 가지 향료를 자랑하면서 박자에 맞추어 작은 가위를 짤랑거렸다. 우리는 흥겨운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조그만 밤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벌써 여러 집 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우리 귓가에는 저녁 음악의 아름다운 가락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내가 뒤뜰에 가서 여자아이들의 놀이를 구경하는 동안 수암은 몰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주 늦게야 돌아왔다. 우리 마을의 남자아이들은 어느 골목이나 공터에 모여서 다른 마을의 아이들을 적으로 몰아서 마구 두들겨 주었다. 아이들은 대개 주먹으로 싸웠지만 이따금 다른 물건이나 돌멩이를 가지고 싸우기도 했다. 저녁이 서늘해지면 서늘해질수록 그리고 달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러한 패싸움은 자주 벌어졌다. 이러한 때에 수암의 우돗은 가끔 아주 엉망이 되어 있었다.